네, 7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상자를 열어보니 알 여섯이 모두 어린애가 되어 있었다.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는데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라고 했다. 수로. 우리 뭐 진짜 사나이 이거 뭐 김수로 나오죠? 김수로. 수로. 수로 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에 대한 얘기인데, 요 가야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 가야에 대해서는 위치를 알아야 돼요. 위치. 뭐와 함께 알아야 되느냐? 예. 연맹. 연맹과 함께 알아야 됩니다. 연맹에는 뭐가 나오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기, 가야, 연맹. 두 번째는 후기, 가야, 연맹.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가야, 연맹에서 짱은 누구냐? 바로 요 짱은 금관, 가야. 그리고 후기에서는 대가야입니다. 대가야. 이건 어디 중심이냐? 여기는 이제 김해 중심이에요. 김해 중심. 지금의 김해. 그 김해 공항 있죠? 부산 가려면 비행기 타면 김해 공항에서 내려요. 김해. 그다음에 이제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고령 중심입니다. 고령. 이걸 지도에서 알아야 돼요. 지도에서. 지도에서. 지도에서 보면 이제 뭐 낙동강 흐르고 하는데 여기 김해 쪽에 요쪽 지역에 여러 가야 소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짱이 바로 금강 가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가야 연맹. 그다음에 후기 가야 연맹은 이쯤으로 옵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죠. 조금 더 북쪽으로, 북쪽으로. 그래서 여기도 여러 연맹 중에 짱이 대가야였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그 주도권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주도권이 이동하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500년에 있었던 500년이 아니죠. 400년. 네, 400년. 400년에 있었던 광개토대왕의 원정 때문에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보세요. 네,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고 어디 중심이었고 어떤 가야가 중심이었고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평양천도의 목적을 분석한다. 평양천도. 이 고구려가 장수왕 때 남하 정책을 하면서 평양을 천도했다는 얘기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조사한다. 김해? 김해? 김해. 바로 요 김해죠, 김해. 이 김수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금관가야. 금관가야와 관련된 인물이죠. 예, 김수로.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정사암 회의의 기능을 파악한다. 정사암 회의. 이건 이제 삼국시대 여러 회의가 있었어요. 뭐 신라는 뭐 화백회의, 고구려는 이제 뭐 여러 뭐 제가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백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사암은. 다음에 4번. 담로가 설치된 지역을 찾아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로. 담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와 관련된 거고 그거 특히 이제 무령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고요. 5번. 단양 적성비의 내용을 알아본다. 단양 적성비. 이건 신라 진흥왕 때 얘기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